네, 안녕하세요. 윤혜숙 아뜰의 윤혜숙입니다. 저는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의 개인전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전시 개인전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패러글라이딩 주제로 패러글라이딩을 탔던 기억을 추억하면서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한 창궁에서 하늘을 한번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의 양귀비와 태양빛이 같이 어우러진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가을이 머무는 곳, 바위와 풀과 물과 같이 겨울을 반기면서 가을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생명력을 담아보았습니다. 제주 성산 일출봉과 유채밭 풍경을 그려보았는데요. 제주하면 유채밭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분도 이 풍경 속에 잠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의 담장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능소화는 이전에 담장에 많이 피었던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담장을 생각하면서 그려보았습니다. 네, 아름다운 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풍요로움을 뜻해서 물이 아주 많이 넘쳐 흐르는 그런 풍경을 그려보았답니다. 그리고 가을의 대표적인 자작나무 숲을 그려보았습니다. 자작나무와 단풍나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네,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푸르른 소나무라는 주제로 소나무를 하늘로 쳐다보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시원한 하늘이 느껴지시나요? 네, 깊어가는 가을을 생각하면서 아이가 강아지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주제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모여서 네, 은하수가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꿈을 꾸면서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별의 순간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은하수가 모여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되시라고 같이 담아보았습니다. 네, 은행나무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행나무길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은행나무 잎들이 많이 떨어지는 숲을 지나가면 너무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저는 네, 찬란한 햇살의 해바라기를 그려보았고요. 네, 눈부신 햇살의 해바라기를 그려보았고 행복한 햇살의 해바라기를 그려보았습니다. 해바라기는 행복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미와 나비가 놀고 있는 모습이죠. 행복한 장미와 행복을 전하는 나비와 같이 춤을 추고 노는 모습입니다. 황금빛을 띤 황금 잉어가 물속에서 힘차게 물살을 헤치는 모습입니다. 네, 풍요를 뜻하기도 하죠. 고요한 아침의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노을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네, 강가에 노을빛과 강과 소나무를 담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전시의 전체적으로 풍경입니다. 네,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